혀를 올린 상태로 유지해주는, 혀 뒤쪽으로 딱 지지를 해주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가드 아카데미 원장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역시 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혀는 뼈가 없다. 제가 지금까지 이 혀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혀가 넘어가서 목구멍, 기도를 막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했었는데 잘안 됐거든요. 근데 어느 날 문득 잠을 새벽에 깨었는데, 아, 혀는 뼈가 없다. 그러면 혀의 기능을 할수 있는 무언가를 해주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 거죠. 자, 요걸 가지고 안에다가, 혀 안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들어 올려봤습니다. 아, 아카, 아하하. 들어 올렸는데, 이게 어느 부분에 가면 미끄러지고, 어느 부분에 가면 아프고, 어떤 부분에 가면은 이게 잘안 들리고, 어쨌거나. 그렇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여기가 딱 잡히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요거, 저번에 말씀드렸던 혀를 올린 상태로 유지해주는 그런 거에다가 혀 뒤쪽으로 딱 지지를 해주는 이뼈 역할을 하는 거를 적용을 했더니 혀가 아래로 빠져들어가서 하는 거를 딱 버텨주는 것이 드디어 완성됐다는 거죠. 들어주고 이게 밑으로 처지지 않게 유지해주고, 이두 가지를 동시에 하다 보니 지금까지 고민해왔던 혀가 늘어지는 문제, 혀가 기도를 막는 문제를 얘가 해결해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턱이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혀가 턱 뒤로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는, 드디어 완성이 됐다는 거죠. 이 영상은 혀 푸쉬업 가이드를 하고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인데요. 어쨌거나, 상당히 불편해 보여서 걱정했는데 깨보니까 뭐별 느낌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게 주제입니다. 그리고 혀를 받쳐주는 느낌이 있어요. 혀를 받쳐주면 되거든요. 뒤로 밀리지 않게,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받쳐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자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피드백이 아주 좋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바이오 슬립 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오시기가 좀 힘드신 분들은 택배로 보내서도 이 부분은 가능하다 하는 내용을 전하면서 이상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